안녕하세요. 별계적과 은하수 타임랩스를 촬영하는 브라이언 김입니다. 오늘은 제 페이스북과 밴드 페이지 구독자들께서 은하수 후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여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멋진 은하수 만나길 응원합니다. 강의에 앞서 눈과 귀의 워밍업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촬영한 은하수 사진 중 4장을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보정한 파일을 미리 열어놓고 메모도 하면서 실제로 따라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습득 가능하다고 봅니다. 맨 먼저 보정할 파일을 포토샵으로 불러와야 되겠죠? 그러면 카메라 RAW 필터라는 ACR이 뜨는데 바로 오픈하지 마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섀도우를 올려 지나치게 어두운 영역을 조금 밝게 처리하고 필요시에는 블랙도 좀 올려서 사진 전체의 명암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 밝기가 약간 어두우면은 밝기를 살짝 올리고 그 이후에 오픈을 클릭하여 포토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포토샵 보정 시에는 습관처럼 Ctrl J를 눌러 레이어를 꼭 만들어야 좋습니다. 은하수의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을 좀더 어둡게 하여 은하수가 확연히 나타나도록 Curve, 즉 Ctrl M을 눌러 보정합니다. 은하수가 처음 파일을 열 때보다는 많이 또렷해졌죠? 아래 땅 부분이 어두워졌기에 그 부분을 영역으로 설정하고 왼쪽에 지우개로 지우면 보정 전에 밝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 부분만 영역을 지정하고 ACR을 이용하여 Clarity, 명료도와 Texture, 구조를 살짝 올려서 하늘과 은하수를 좀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기본이자 꿀팁. 보정 전에는 항상 Ctrl J를 눌러 레이어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중간중간에 부분 보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땅 부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ACR을 이용하여 섀도우, 그림자와 블랙, 검정을 살짝 올립니다.
후 보정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은하수 부분만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ACR의 영역 지정을 이용하여 후 보정을 합니다. 영역을 지정할 때 D프린지 설정 값을 100으로 하여 그 경계가 부드럽게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역 지정 후에는 Clarity, 명료도, Highlight, White 등을 살짝 올립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Dehaze, 안개 제거 기능도 살짝 올려서 은하수 부분이 명확해지도록 조정해 봅니다. 만약 은하수 왼쪽 위가 어둡게 촬영되어 있다면 앞서의 방법처럼 하여 하이라이트와 화이트 등을 살짝 조정해 봅니다. 조정 시에는 너무 급격하게 올리거나 내리지 마시고 아주 섬세하게 살짝 올리면서 화면을 보고 그 변화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탑 오른쪽과 산등성에 광해가 심하기 때문에 ACR의 하이라이트를 낮춰서 밝기를 조정합니다. 자, 이제 후 보정의 90%가 진행되었습니다. 조금만 하면은 완성됩니다. 탑 맨 윗부분이 다소 어두운 듯하여 아래와 밝기를 맞추고자 약간 밝게 조정해 봅니다. 제가 민감해서 그런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레벨 컨트롤 L을 이용하여 전체 밝기를 약간 낮춰서 은하수가 더욱 또렷하게 나타나도록 만듭니다. 에이시아를 이용하여 전체 Saturation 채도를 살짝 높입니다. 그래야 은하수가 더욱 컬러풀하게 나타납니다. 탑 아래 펜스의 색깔이 코발트 블루 색깔이 너무 튀기 때문에 색을 확 빼서 흑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ACR 내에서 칼라 믹스에서 블루 칼라만 빼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와 반전을 시켜서 브러쉬로 탑 아래의 블루 컬러만 닦아내면 됩니다.
은하수를 좀 더 밝게 만들고 싶다면 왼쪽 바위에 닫지를 이용하여 은하수 부분만 닦아봅니다. 이때 농도를 3% 내지 5%로 하되 한 번만 닦아야 합니다. 두 번, 세 번 닦으면 농도와 밝기가 두 배, 세 배 증강합니다. 이번에는 탑의 왼쪽 위에 작은 비행기의 궤적이 눈에 거슬려서 휠, 채우 기능을 이용하여 한 방에 싹 날려버리겠습니다. 탑의 기단부 아래가 상대적으로 좀 밝은 듯하여서 레벨을 이용하여 어둡게 만들고 레이어 마스크와 반전을 시켜서 좌측의 그라데이션을 이용하여 맨 아랫부분만 좀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사진에 따라 다르지만은 노이즈가 눈에 거슬린다면 ACR 내 디테일에서 노이즈를 낮추면 됩니다. 참고로 노이즈에 너무 민감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제 후 보정이 끝났습니다. 보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볼까요? 참고로 저는 과한 보정, 즉 떡보정은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은 초보자도 아주 간단하게 후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좀 어려운 듯 하지만은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자기의 루틴으로 굳어져 그 다음부터는 쉬워질 것입니다. 지름길은 없고요. 반복 연습만이 지름길입니다. 연습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최소한 48시간 이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